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좀 세워봐야 되겠죠? 오늘은 이데일 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또 어떻게 마무리 전략 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우선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뭐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요.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장 초반에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좀 놓여 있고,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뭐 5일선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만 전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좀 관망세만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운 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지금 뭐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들은 일단은 좀 일단락되면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시각은 좀 반영이 되는 듯한 흐름들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금통위도 있었습니다만 전일 발표된 FOMC 의사록 역시 금리 인상 시그널 자체가 조금 늦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조금 다소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특히나 최근 시장의 좀 특징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뭐 1월부터 2월달까지 뭐 한 8조 원 이상 매수했던 외국인 코스피 수급들이 뭐 400억 수준에 좀 머물면서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수의 추가 상승보다는 업종의 좀 순환매를 우리가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같은 섹터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과 떨어진 종목이 좀 나눠지듯이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실적에 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매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뭐 오스테오닉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의료 관련된 최근 뭐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인데 오늘 좀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좀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최근 테마 순환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이슈에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응 잘 해보겠고요. 종목별 대응을 저희가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